너 이 녀석 타이탄 스피커맨! 소나 타이탄! 너 색깔이 왜 그래? 너 뭔가 이상해! 난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건 너야! 으아! 어우! 아파! 죽어라! 야! 왜 그러는 건데? 정신 차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파 공격! 네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만해! 나를 똑바로 보고 정신을 집중해봐!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지금이 진짜 내 모습이다! 날 방해하지 마! 소나 타이탄 저 녀석 완전히 감염돼버렸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야! 헛소리 그만하고 나랑 붙어서 승부를 내자! 이제 어떡하지? 어? 본부로부터 메시지가 왔어! 당장 후퇴하라고? 이런! 할 수 없지! 왜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지! 받아라! 친구! 급한 일 좀 처리하고 다시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연합군 비밀 전초 기지에 잘 도착했어! 여기가 확실해! 어디 보자! 아무도 없나? 그래, 너도 있었구나. 여기서 만나니 반갑다. 타스맨, 여기야 여기. 우리 좀 봐줘. 저쪽으로 가면 돼. 그래, 고마워. 어? 문이 열리네? 이쪽으로 들어가봐. 알았어, 들어가 볼게. 아니, 너무 어두운데. 어? 저 푸른 렌즈는? 친구, 보고 싶었어. 나도. 이번엔 좀 오래 걸렸지? 잘했다,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 저는 이제 당신의 모든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그래, 지민, 너의 주인은 황제다. 어디 보자, 이 녀석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상하고. 어휴, 갔다. 빨리 구조 요청 좀 해봐. 알았어, 기다려봐. 지금 하려고 하잖아.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다. 소나 타이탄이 뒤에 있어. 소리내면 안 돼. 우린 들키면 끝장이야. 알았으니까 빨리 구조 요청 버튼이나 눌러. 알았어, 누른다. 이거 왜 이래? 이런, 이제 우린 죽었다. 요청 신호가 울릴 줄이야. 우린 망했어. 이제 죽은 목숨이야. 어휴. 이런 연합군 녀석들 잘도 숨어 있었구나. 구조 요청을 할 생각을 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가. 카메라맨, 스피커맨, 마이크로폰맨 다양하게도 있었군. 이제 됐다. 이 머리들은 필요하니 내가 가지고 가봐. 너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오고. 네, 알겠습니다. 주변 스캔 중. 아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저 불빛은... 뭐야? 뭐긴 뭐냐? 나를 벌써 기억 속에서 지운 건 아니겠지? 나쁜 녀석들, 소나 타이탄의 정신을 저렇게 병들게 만들다니. 내가 해결해줘야겠어. 이 녀석이... 그대로 있어. 너는 좀 작업이 필요하거든. 어디 보자, 이 비열한 녀석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안 보이지? 뭐야, 이 쬐끄만 녀석은 겁도 없이. 뭐야, 이거 방어막이 왜 이렇게 센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타트맨. 그래봤자 나한테는 절대 안 되지. 그, 타이탄은 타이탄이구나. 업그레이드 하다 세지긴 했어. 다음에 다시 오마. 어딜 가는 거냐? 기세 등등하다니 도망가는 꼴이란. 닥카맨, 이 녀석 날 두고 한눈을 팔다니. 이런, 친구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 할 수 없지. 내 검으로 상대해주는 수밖에. 각오해라, 소나 타이탄. 그래,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시스템 불안정 상태. 트라이 타이탄 제어 시스템 작동 실패. 내 몸속의 제어 장치가 풀리고 있어. 억제되어 있던 내 본연의 에너지가 드디어 깨어나고 있어. 나는 이제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았다.
비로소 진정한 트라이 타이탄이 되었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자. 소나 타이탄, 넌 감염된 상태야? 우리가 알던 소나 타이탄으로 돌아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널 이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런, 단단히 전염됐군. 어? 이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건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오려고 그러나 보군. 아! 내 기운 받아라! 무슨 헛소리냐? 우주의 기운은 내 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의 말로 정신 좀 차리고 말하라고! 이 녀석이 나를 화나게 했겠다! 그래, 그 찬란 전염된 녹색 코어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궁금했다. 코어 대 코어로 붙어보자! 녀석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군. 좋아, 찾았다! 바로 가보자! 엄청난 에너지군. 눈이 부실 정도라니. 저건 대체 뭐지? 엄청난 빛이야. 심상치가 않아. 야, 느낌이 안 좋아. 넌 뭔지 알아? 나도 모르지. 하지만 저게 뭐든 우리한테 안 좋은 거란 건 확실한 것 같군. 준비 완료. 이 검이 아니었으면 떠내려갈 뻔했군. 비겁한 녀석. 나도 좀 알려주지. 치마 잘겠다고. 당신은 소나 타이탄, 우리가 왔다. 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모이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최강인 거죠. 당연하지. 저 징그러운 녀석들은 왜 몰려온 거야? 다카맨,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자. 너는 내가 죽여주마. 쉴드 생성! 너도 색깔을 보아하니 네크로맨서의 부하가 됐구나. 히야! 유후! 내 발차기 어떠냐? 기분 나쁘게 발로 차고 난리야. 그럼 기분 좋게 음파 공격! 지면 마무리는 내가 할게! 와우! 엄청난 폭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와,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어서 오십시오. 큰일 났어. 비상이야, 비상. 트라이 타이탄 저장치와 연결이 끊겼어. 어휴, 진짜 큰일이야, 큰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한담? 어? 그래, 저 문서. 이거 중요한 문서 같은데 내가 봐도 되겠지? 어디 한번 볼까? 헉! 이건 누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여기에 둔 거지? 나 트라이 타이탄이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 내 파워, 내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있다는 말이지. 나를 방해하는 자, 죽음만 있을 것이다. 확실히 위협적이긴 하군. 너, 본부에선 메시지가... 타티맨, 어서 덤벼라! 진정해, 트라이 타이탄! 비겁한 녀석, 메시지 보낼 사이에... 전투 중에 한눈 팔면 안 되지! 나에겐 가소로울 뿐이다. 굉장하군. 본부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 즉시 후퇴하라고 하는군. 타티맨, 이제부터 재미있으실 것 같지? 아니, 너 혼자 놀아라, 이 괴물아. 네 특기가 도망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 이렇게는 못 간다. 멀리도 굴러가가 타티맨 순간이동. 과기 말려, 트라이 타이탄은 우리 편이다. 빨리 황제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 모두
적일 뿐이다. 그래,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내 모니터. 이런, 누구야? 누가 내 메인 모니터에 칼을 던진 거야? 어, 나야, 나! 칼잡이 타스맨을 모르는 거야? 봐, 죽이지! 저 녀석이 감히 죽고 싶은 것이냐? 아, 잠깐! 그럴 리가 있나? 오, 고마워, 타카맨! 타이밍 좋았어! 타티맨을 데리고 먼저 가볼게! 트라이 타이탄, 우리 이어서 계속 해야지, 안 그래? 그래, 잘 됐다. 꼴보기 싫은 타이탄들 모두 없애버려주마! 덤벼라! 에하, 당신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트라이 타이탄이 자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힘을 동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연결되는 것을 막는다면 트라이 타이탄 자체는 물론이고 연합군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 지구는 나의 곳이 될 것이다! 까, 이럴 수가... 난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으! 안 돼. 내 동료가... 아, 무슨 소리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저건 그 황제 스키비디! 모두 다 파괴시키리라!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있어. 큰일이야. 이러다 다 죽고 말겠어. 그래, 너희 녀석!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빨리 태블릿을! 이럴 수가... 접속이 안 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야, 이 녀석!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 녀석을 어떻게 요리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어? 이런... 하필 이 타이밍에... 도망가자! 뭐야? 신나서 떠들더니... 어? 뭐야? 연합군은 이제 끝이다. 으아, 떠오른다! 염동력을 쓰고 있어! 잘 가라! 으아! 아, 이런 스피커맨.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 난 얘네들 만나는 거 영 별로야. 아휴, 그러게. 이제 다 왔군. 대화할 수 있게 음성을 다운받아야겠어. 이런. 귀하신 분들이 우리를 반겨주려고 여기 다 모여있네. 어휴, 벌써 골치 아파. 짜증나는군. 요점만 말해보세요. 나를 따라와줘. 설명해줄게. 쟤 뭐라는 거야? 라지 컴퓨터맨 예전처럼 즐길 준비됐어? 당연하지! 기대되는데? TV맨, 지금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 너희들의 지도자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추방시켰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트라이 타이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넣은 모든 경고를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트라이 타이탄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된 거잖아! 와, 정말 기분이 좋은데? 진입자다! 쌍검 다운로드! 좋았어! 실력을 발휘 좀 해줘야겠군. 뭐야? 왜 저렇게 까칠해? 그래! 너 잘 걸렸다! 내 팔이! 그 팔로 너를 힘껏 때려! 까! 아파! 아야! 법도 없이 본부에 쳐들어와! 이야! 뭐야 시끄럽게! 멈춰! 왜 그러는 거야? 그 스키비디는 우리가 정신을 조종하는 장치를 설치한 스키비디야! 이거 보라고! 아... 정말? 그 장치가 보이네. 스키비디가 우리 편이라니 적응이 안 되는군. 머리를 찌르려고 한 건 정말 미안해. 카메라맨 과학자, 네가 이런 새로운 기술의 무기를 발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해. 뭐야 저 녀석? 나쁜 소식이 더 나쁜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트라이 타이탄에 내장한 추적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트라이 솔저들이 여전히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라이 타이탄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 스스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이 타이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속됐습니다.
우주에 있군요. 이야! 너 누구야? 너 왜 이래? 트라이타이탄이잖아. 정신 차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봤네. 트라이타이탄 왜 불렀어? 무슨 일인데 그래? 저희들은 우리 셋이 저 지구를 정복한다. 가자. 이럴 수가.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맞아, 최악의 상황이군. 그런데 이거 알아. 이렇게 된 건 다 아주 간단한 지침조차 따르지 않고 무시해버린 멍청이들 때문이라는 거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행동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장치에 경고를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 엉망인 상황을 해결하려면 타이탄 컴퓨터맨을 불러야 할 수도 있겠어. 빨리 뛰어! 도망쳐!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지구를 다 부숴버리고 우리가 정복하겠다! 이럴 수가! 괴물이 분노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너도! 으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의 시스템이 두 마리의 트라이디안 생명체를 더 감지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결코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계획을 바꿔야 할까요, 폐하? 아니, 이 한심한 생명체들이 또다시 나의 정복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어디 보자. 야, 뭐해? 바로 저기 있잖아. 어? 그래, 바로 해치울게. 좋아, 잘했어, 친구. 어, 스키빈이다! 이 녀석들! 안 돼, 내 친구의 머리가... 와우, 이게 웬 떡이냐? 이제부터 넌 내 거다! 아! 이 혐오스러운 벌레 녀석, 죽어라! 아, 정말 고마워요. 정신 바짝 차리게나, 친구. 자, 이거 받아. 이걸로 네 몸을 지켜. 네, 그럴게요. 저 녀석, 친구의 복수를 해주마! 네 머리도 날려주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괴물이잖아! 야! 무슨 일이야? 저 괴물이 계속 쫓아와! 어서 도망가야 돼! 저게 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엄청 거대하고 센 녀석이야! 이 녀석들! 여기 서라! 으아! 엄청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저쪽으로! 어? 뭐 하려는 거지? 붉은 연기를 내뿜었어! 주변의 스키비디들 눈이 다 빨개졌잖아! 큰일 났어! 저 괴물 녀석이 스키비디들을 다 점염시켰어! 바로 공격해야 해! 발사! 어! 미사일이다! 피해! 이 나쁜 녀석! 감히 내 동료를! 너도 당해봐라! 아! 내 눈! 으아! 넌 죽어야 돼! 나한테 이러지 마! 감염되더니 자기 편도 까먹었나 보군! 그럼! 들끼리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둘 다 없애버려 볼까? 여기가 딱 좋겠어. 미사일을 장전하고. 아, 뒤쪽에 다시 저 괴물이. 아, 또 붉은 가스. 저쪽에 숨어서 우릴 지켜보는 녀석이 있었군. 숨바꼭질은 끝났다. 죽어라. 다가오지 마. 너 이 녀석. 임무를 수행할 좋은 기회야. 트라이디안 샘플의 데이터를 본부로 전송해야 돼. 샘플량은 충분해. 전송하자! 안 돼. 데이터가 전송 완료되기 전엔 절대로 잡히면 안 돼! 하긴 어딜 가려고! 으아이, 저쪽으로 도망가자! 힘 빼지 말고 포기하시지! 으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자, 이제 다 됐나? 79%라 거의 다 돼가. 조금만 버티자! 감히 저 녀석이! 죽어라! 죽어! 감염된 불쌍한 녀석! 그냥 쉬어라, 친구! 아! 너나 쉬어라! 죽어! 또 저 빨간색 괴물이? 여기 있구나. 내 부하가 되어야지. 안 그래? 이쪽이야. 가자. 이런. 스키비디들을 다 감염시킬 작정인가 봐. 이제 98%. 진짜 다 돼가. 저쪽으로! 어! 여기 터널이! 그래.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이쪽에 숨어있자. 어?
99% 완료! 여기 있으면 못 찾을 줄 알고. 오! 새로운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 중 한 명이 보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트라이디안 중 하나에 대한 샘플입니다. 시스템을 실행시켜서 이 샘플의 구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몇 초면 될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빠르게 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 트라이타이탄은 계속 우리 통제 속에 있어서 그들을 부를 수 없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당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전파를 모니터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번에 걸쳐 아주 독특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의 방향이 아주 깊은 우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합군이 실수로 엉뚱한 방향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괴물들이 도착하기 직전에도 포착했습니다. 드라이 타이탄이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진정한 힘이 발휘된 것이죠. 그는 통제에서 벗어났던 순간마다 계속해서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데리고 갑시다. 가자.